안녕하세요. 향기동동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오늘은요, 북간도 일기라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씩 조금씩 제가 읽을 수 있는 만큼만 앞으로 읽어나갈 건데요. 북간도 일기는 북간도 선교사의 소박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제1장 겨울 속에도 봄은 있다. 자, 1챕터 안에 여러 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. 편도 티켓 2002년 6월 10일 월요일 오늘 여행사에서 전화가 왔다. 중국에 갈 때마다 수고해준 여행사이다. 그런데 여직원 엘리사벳 자매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가득 묻어난다. 왜요? 비자 안 나왔어요? 선교사님, 비자는 나왔는데요. 돌아오는 표가 오픈으로 안 된대요. 돌아오는 날짜가 불확실하니 표를 오픈해달라고 부탁했었다.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. 그런데 연길 직항이 불확실해서 오픈은 안 되고 날짜 지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한 달 이내로 해야 한다고 한다. 그럼 할 수 없지요. 편도만 끊어주세요. 아무렇지도 않게 답을 하는데 가슴 저 밑바닥에서 아릿한 무엇이 느껴졌다. 엘리사벳 자매가 반 울음 섞인 목소리로 걱정하는 이유를 그제야 깨닫고 가슴이 철렁했기 때문이다.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인가? 어디를 가든 돌아올 기약이 없는 길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. 그 힘든 군에 입대해도 돌아올 기약이 있기에 참고 이겨낼 수 있었다. 돌아오는 표가 없는 길. 그런 길이라면 마지막 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. 마음이 착잡했다. 그동안 수차례 다녀오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. 그저 내가 가고 싶을 때 언제든 가고 내가 오고 싶을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다.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만 해도,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다. 그래, 돌아올 수 없는 길이 아니야.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길이야. 다만 돌아오는 표가 없다는 것뿐이지. 물론 거기서도 표를 살 수 있을 거야. 이번 중국 여행이 보통 때의 여행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염려할 만큼 그런 사진은 분명 아니다. 괜한 걱정으로 잠시나마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면서 내 안에 나는 이렇게 달래고 있었다. 이제부터는 중국에서 왕복을 끊을 거야. 언제든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말이야.